그 랑카에 가는 쇼를 대표를 사는 곳입니다. 앞에 그 빅토리아 그 시계탑이 있습니다. 앞에는 코널 그 요새가 있고요. 옆에는 다이아몬드 그 시계탑이 있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터미널 인터넷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접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기다리고 접수해서 저 앞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대기소입니다. 문을 지나가서 이제 쇼를 통해서 전경이구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를 다리 뽑고 있는 영혼이 보이시죠? 여자분 왼쪽을 보면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관광객의 돈을 끝까지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기계도 있네요. 네. 일제기가 있네요. 기다리는 곳입니다. 8시 반이고요. 저희는 한 7시 반쯤에 도착했습니다. 늦는 것보다는 빠르게 낫죠. 이제 사람들이 오라고 저 여자분이 부르네요. 그 소리를 듣고 외국 관광객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표를 보여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짐을 챙기고 들어가려고 하는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페리가는 배입니다. 네, 페리입니다. 네,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줄을 서고 이제 천천히 올라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교고요. 현대의 페낭 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맑네요. 페낭의 모습입니다. 예. 굉장히 예쁘네요. 예. 조지타운의 모습과 그 뒤에 있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멀리서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팀에 집중하느라고 좀 약간 또 혼선스럽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정말 좋네요. 하지만 걸어다니기엔 상당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랑카이는 흐린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빠져나오시면 이제 면세점이 보이십니다. 여기가 제티포인트라는 면세점인데 많이 초콜릿이나 뭐 기념품이라는 것들 팝니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요. 물건값이 펜타의 천왕보다 쌉니다. 쇼핑하실 때 여기 와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가 제티포인트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택시나 우버가 등을 타시면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시면 됩니다. 네. 필요한 물건들을 여기서 최대한 많이 사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여기에 유명한 명물 이글 스퀘어가 있습니다. 독수리 관계. 많은 사람들이 꼭 여기 와서 인증샷을 찍자. 독수리가 안 보이네요. 이제 긴 여정은 마치고요. 이제 저희가 있는 숙소가 있는 코아탄으로 갑니다. 네, 그동안 저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